네, 오늘 그 촉촉한 그 봄비 내린 밤이라고 표현했더니 아마 오늘 좀 감성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마에 대한 멘트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는 고2 때부터 이 이마였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할아버님께서 크게 될 이마라고 칭찬해 주신 이마고요. 아, 굉장히 이마가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멋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마가.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1부 정웅 선임님 와 계십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 부장검사님인데 아마도 시장에 좀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 저희 부장검사님 시원시원한 성격이시죠. 오늘 네. 화끈하게 시원 공유해 준다고 하니까요. 같이 네.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든든합니다. 네. 오늘 네. 중국 시장 최근에 네. 좀 변동성도 크고 네네. 최근에 또 미국 시장도 조정이 좀 깊다 보니까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오늘 화끈하게 시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처음 서두에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일 저점을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의 그 2주 정도의 흐름을 보면 FOMC 위에 너무 뜨겁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조정에 대한 뭐 이유를 좀 찾아가는 시장이 한 일주일 정도 좀 전개됐었고 이제 CPI 같은 경우 물가 관련된 상황들은 이미 뭐 반영이 많이 돼 있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일주일 정도에서는 지난주에 나스닥이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제 어제까지 따지면 6% 그리고 그게 이제 반도체 주식들 뭐 한 10% 가량 네. 이제 지금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단기 하락도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이고요.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그 마이너스 5% 이상 이제 한 분기 정도 마이너스 연초에 나는 구간에서는 그 다음 분기에 상승 확률이 60% 이상이었고 그리고 상승률로는 3% 이상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분기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간적 여유를 줄 거라고. 그 말은 이제 이번에 가장 문의가 많았던 게 네. 이제 이 차를 타야 되는데 네. 막차를 못 탔다. 그래서 이걸 언제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느냐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성급하게 따라가면은 지금 시장은 좀 물리는 단계가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구간은 이번 주가 굉장히 뭐 금요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네.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매수 기회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실 시황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저런 명확한 의견을 전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네. 근데 항상 저희 부장검사님 책임감, 저 무게감. 그것도 그런데 저희 이제 미래셋에서 조금씩 더 화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점점 화끈해지고 있어요. 아,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네. 아 여기서 보니까 두 분이 너무 좀 닮아가는 시는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저희 지금 거의 멘트는 영혼으로 연결되어 네. 있고요. 네. 외모도 약간씩 닮아가고 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마 좀 깔라고 했지. 네. 다음에 제가 좀 머리를 좀 한번 같은 예, 미용실에서 한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저 흉측한 얼굴 또 나왔네요. 저희 예. 원장님 굉장히 능력 있으시거든요. 다음에 저희 원장님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네. 저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예. 환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개별 종목으로 한번 또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중국 시장. 예. 네. 일단 중국 주요 지수가 오늘은 화끈하게 좀 올랐습니다. 이제 3월 이후 최다의 이제 100억 위안 이상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강세 마감했습니다. 상해는 1.4% 상승했고 이제 심천은 1.8% 상승, 그리고 항셍은 0.5% 상승으로 좀 마감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좀 우려감이 컸었잖아요. 뭐 광둥성 이제 광저우항 관련된 이제 우려감들, 그리고 생산자 물가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이제 사실 중국 CPI가 1% 내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중국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수입 물가가 다 높아지기 때문에 네. 선진 시장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렸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사실 중국 시장에 국한된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때마침 이제 부양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중국 로컬 기관의 상장사 발전과 기관 투자 확대 장려를 위한 지원 방안들이 있었고요. 상장사의 상장 초기 비용, 연회비, 자사주 매입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었고, 사회보험, 신탁 자금들이 증시에 더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장려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권업계,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증권 업종이 이제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었거든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좀 반등을 하면서 약간 미국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좀 부러움의 눈빛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찰리 멍거가 네. 또 알리바바 지분을 팔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60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번에 SEC의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30만 주 정도. 그러니까는 이제 절반을 줄였던 상황이고요. 이제 사실 많이, 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지금 고객분들도 이제 투자자분들 보고 계시겠지만 네. 이제 알리바바 상폐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ADR로 받을 수 있느냐. 네, 문의가 많이 왔나요? 네, 굉장히 좀 예, 몇 번 문의가 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차이나 텔레콤이나 일부 이제 사례들을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너무 투자 심리가 좀 극도로 좀 불안 심리가 너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제 뭐 이게 주가에도 많이 녹아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이제 코로나 무증상 확진자 수 증가세가 이제 둔화돼서 중국 시장도 이제 좋아질 거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플랫폼 기업들 네. 1세대 CEO들이 다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도 보면 과거에는 전자상거래가 연평균 30%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10%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전보다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고 아 이게 좀 예전보다 싸니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질적인 성장을 이제 꾀할 것 같다. 네. 그러면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게임 관련된 규제가 오늘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판업 발급으로 게임 업종에 대한 오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규제 일변도에서 작년 플랫폼 규제나 게임 규제에서 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1세대 이제 CEO들이 이후에 질적인 성장이 이제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한은 좀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음 달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당장 뭐 성급하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찰리 멍거가 팔았다 그래서 혹시 손절하셨나 어떻게 보세요, 그걸? 근데 저는 오늘 원래라고 하면 제가 아마 멍거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께서 알리바바를 줄인 거에 대해서 좀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게 오늘 중국 시장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만 있고 모든 투자자를 현재 회피하고 있는 자산이고 저 역시도 중국 주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고 두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은 초강세 시장이었습니다. 초강세. 그냥 강세가 아니라 초강세 시장. 그러니까 상해 국제공항이나 시티지 면세점 같은 보통 물동량 혹은 여객량에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요. 아, 진짜? 백주 기업 중에 대형주들 역시도 10% 그냥 상한가 다 때리는 그런 하루였거든요. 야. 물론 뭐 수급이 안 들어간 섹터는 지지부진했지만 핫한 영역은 굉장히 핫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악재는 명확히 있는데 명확한 악재가 있죠. 제로 코로나라는 잘못된 정책을 우리가 보기엔 펼치고 있다. 근데 시장은 굉장히 날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건 어렵다. 수급적 이벤트인지 아니면 네. 내용의 변화가 있는지 조금 체크할 필요는 있겠지만 네. 이런 날이 사실은 중국 시장을 투자하든 안 하든 추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중국 시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알리바바의 비중을 줄였다 이 뉴스가 저는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중국 시장에 볼 게 굉장히 많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건 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마지막 고비는 이제 10년물 이제 미중 간의 금리차 역전이나 이런 네. 부분들이 어제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나을 만한 뉴스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 이제 채파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비가 거치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사실 이제 미국 시장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뭐 미국 예 이어서 미국 증시 또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국채 금리 급등으로 기술주가 좀 부진했었고요. 네. S&P 500 기준으로는 1.6%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는 1.1% 하락 그리고 나스닥 2% 이상 좀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죠. 연준 위원들의 이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언급 네. 그리고 이제 백악관이 물가 지표 관련돼서 정상적이지 않다. 뭐 이 언급을 미리 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미리 이제 뛰어 올랐고요. 네. 뉴욕 연은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앙값이 6.6% 예상이 된다 밝히면서 네. 기술주 중심 하락이 나갔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물 많이 드셔도 됩니다. 아, 예. 예. 오늘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아니 새로 정수기 저기 새로 그 탱크 새로 리필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일단 저희 정우선님 매니저님께 오시면 절반이 없어집니다. 평소에 그 5리터짜리는 때 정우선이 오시면 네, 20리터짜리 그렇죠, 채워놓는다고 PD님께서 VIP시니까 예. 특별히 준비해놨다고. 예. 이제 어제 장 막판에는 네. 마리오 플시에서 이제 그 유독가스 이제 화학 무기를 이제 사용했다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바이든이 이미 폴란드 방문했을 때 맞대응을 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 무기 사용 시에 이제 일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많이 제어가 됐었고. 사실 이제 이거는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시장이 이제 오늘은 크게 반영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상반기 중에 이제 최근에 실시할 수 있는 모든 긴축에 대한 내용이 어제까지 다 나왔거든요. 네. 따져 보면 더 이상 나올 게 있나? 근데 네. 이번에 나온 얘기도 네. 되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뭐 좀 강경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네.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페드한테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네. 자꾸 이제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과연 50pp를 올리나? 뭐 두 번? 세 번이 말도 안 돼. 그래서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5월 50pp, 6월 50pp가 확률이 80% 이상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설득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의 중간 정도에 있는 거고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제 가장 개인들이 선호하는 성악게임을 사랑하는 가장 네. 그 ETF 이제 지난주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 1위 ETF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3배짜리 맞습니다. 예. 예.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SOSL SOXL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좀 SOXL.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좀 손실이시잖아요. 네네 SOXL이 네네 지금 한 17불까지 떨어졌나? 뭐 제가 알기로는 변동성이 많이 컸죠. 예. 네. 최근에 속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레버리지 안 들어간 플레인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꽤 깊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어제 특이 업종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중에서 엔비디아 이제 GPU가 하락이나 네. 암호화폐 매출 둔화 이슈 때문에 베어디에서 목표 주가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보다는 주식수를 40억 주에서 80억 주로 늘리는 정책인데 이제 스톡옵션 발행이나 M&A를 위한 조치로 좀 해석이 됐고요. 사실 이제 이건 주식 분할은 아니겠죠. 당연히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러시아라는 시장 자체를 우리가 또 과소평가했습니다. 뭐 사실 암호화폐나 게이머들 그 시장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IB들이 평가가 좀 낮아지고 있었고 장기적인 시각은 좋은 걸 좀 유지하지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반도체가 그래 좋다. 좋다. 예. 네. 2분기는 컨센서스 아니 그러니까 그 가이던스 정도 유지. 근데 3분기와 4분기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내년에 안 좋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좀 모아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시점의 차이가 있지. 뭐 AMD를 포함해서 인텔 다 지금 먼저 이제 조정을 받는 네.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반면에 2월 달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엔비디아나 AMD 그래픽 시장에서 업그레이드 주기 혜택을 크게 받을 거다라고 호평을 했던 게 불과 두 달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일단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생각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네. 또 다를 수 있다. 뭐 지난번에 AI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지만 이제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자율주행 관련된 성장률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뭐 성장 산업이나 GPU가 14% 정도 되는데 네. 8년 뒤면은 캐파 자체가 주력을 할 수 있는 뭐 자율주행이나 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두 배 이상 캐파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GPU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뭐 그래픽이나 PC 수요 둔화에 따라서 어떤 종목에 대한 악재로 일관되게 안 좋게 네. 평가를 할 거냐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반전의 계기가 또 될 수 있다. 이제 반도체는 워낙에 많이 많잖아요. 네. 한 분기를 그냥 고의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예. 항상 전망 자체가 일관되게 좋은 전망도 있지만 부정적인 전망들이 어떻게 보면 사이클적으로 좀 흘러가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수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거다. 어차피 이제 뭐 성장 산업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산업이 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시각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도 뭐 같은 예.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반도 엔비디아가 떨어졌지만 마이크론은 견조했었고요. 네. 테슬라도 조정이었지만 리비아는 또 목표 주가 하향에도 또 상승이 아유.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쪽 위주로 해서 최근에 조정세가 더 가팔랐던 것 같고요. 네, 상해 공장 봉쇄 때문에 사실 4월 2일에 처음에 이제 재개되는 걸로 봤었잖아요. 그 2주 후니까 이제 4월 16일 이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게 락다운이 해제가 돼야지만이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서 좀 벗어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지난주에 뭐 자체 리튬 광산 확보를 하겠다 뭐 일론 머스크 발언들도 좀 있었고 변동력이 어제 높았던 거는 니오 생산 부분들 차질 부분들 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어제 좀 맞물려서 비트코인도 3만 불이 깨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채굴 원가 수준까지 가면 회사는 예. 좀 반발 매수는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또 다른 시각이 좀 볼 필요는 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뭐 저희가 좀 봐야 될 이벤트가 있을까요?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또 변동성도 워낙 컸었고 지표별 것도 있죠. 예. 지난 FMC 이후에 제가 반등에 대한 상승 논리를 봤던 게 이제 실적 시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사실 이제 2020년 4분기 이후부터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더라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은 나오진 않았어요. 극단적으로 보면은 뭐 1월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악재 요인이 있는 주식들은 좀 피해야 된다. 하지만 1분기 실적에 이제 제일 먼저 첫 타자가 JP모건, 네 그리고 금융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JP모건이 실적 발표가 시작점인데 좀 개인적으로 좀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이자 마진 축소 부분도 있겠지만 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대손 충당금이 좀 쌓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초입 때 JP모건이 대출 총액에서 2% 정도를 충당금을 쌓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러시아 익스포저 1% 내외 정도니까 일정 부분은 실적에서 충당금을 쌓았을 거고 실적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물론 첫 단추가 중요하지만 예. 1월에도 금융주 실적들은 그다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예. 애플 실적 발표가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본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28일부터 본 게임이다. 예. 예. 근데 제가 우리가 일주일 정도 매를 맞다 보니 빨리 좀 이거 매 좀 빨리 좀 끝내 달라. 좀 첫 단추를 너무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건 제가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저번에 이제 한번 강하게 예, 한번 가셔서 또 이제 엄청난 또 확률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때 이번 주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CPI 그 다음에 네. 제일 중요한 게 소매 판매 네. 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세 자체적으로는 긴축이 우리가 최근에는 영향이 좀 적었었고 경기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부터는. 네. 근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주유 판매를 제외하고 실질 이제 소매 판매가에서 만약에 0% 정도에 머물 경우에는 이게 실제 구매력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실제 구매력이 안 좋아지면 경기에 대한 판단이 아래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그래도 선방을 이 지표가 좀 선방을 한다. 뭐 유가를 제외하고 네. 선방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경기가 그래도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보면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들 언급들은 있었지만 경기에 대한 부분은 좋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뭐 확률을 보면. 이제 지표 자체에 대한 부분은 경기는 좀 좋은 쪽으로 반영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그게 좀 분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주까지가 제가 또 원하던 조정이 또 왔고. 조정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4월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매수를 원하시던 네. 그리고 진입 시기를 노리시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최적의 타이밍이 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적의 타이밍이다. 예.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4월장에 대해서 아까도 예. 지금 댓글들을 보니까 원래 좋잖아요. 네.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만약 5월부터 11월이 원래 역사적으로 좀 하락을 맞습니다. 했던 구간이잖아요. 네, 네.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사실 다르다. 이제 지금의 4월 예. 조정은 좀
어쩌면 건전한 조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그 크게 영향을 미쳤던 예. 네, 지금 조정인 거고 이제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가 과연 좋지 않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음 분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2분기 시작을 하고 있고 네. 지금 1분기 시작을 오픈을 하고 있지만 2분기의 실적,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체증할 수 있다는 가이던스가 좀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분위기는 또 한 번에도 바뀔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네. 너무 이제 빅 스텝,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극단적인 이제 시나리오는 7월 시장에 대한 빅 스텝을 50bp 지금 잡는 시각들이 좀 생기면서. 네. 최근에 실학 시장의 하락 요인을 좀 높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과도한 개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긴축에 대한 부분은 꽤 상당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다. 예. 그리고 어제 국채 입찰에서 보면 이제 단기물은 가만히 있는데 장기물은 올랐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수급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회사채 시장에서 국채 시장 넘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물에 대한 입찰 선호도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아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여러 요건들을 생각을 해보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그렇다고 지금 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시그널을 볼 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번 조정에서 굉장히 강했다고 하면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최근 시그널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우리 한번 그 해볼 만하다. 시장을 그래도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네. 한번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컨셉으로 본다면 또 시장이 또 달리 보일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4월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예, 그런 전망을 조금 살짝 보여주신 예, 저희 정웅 선임 매니저님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주는 그래도 좋은 장이니까 내일 나오셔가지고 네. 좀 화끈한 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시장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웅 선임 매니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임님. 네. 네, 일단 CPI 발표됐고요. 다행히 미국 선물 지수 기준으로는 뭐 크게 불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8.5 정도 발표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8% 중반 자체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죠. 근데 그게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성이 있는 거냐를 보는 것 같고 시장 우려도 아마도 오늘 중국 시장 반도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면 물동량 공급난에 관한 부분도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 시장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나스닥이 실제로 최근에 조정이 좀 깊었는데 뭐 오늘 이후로 지지대가 좀 형성되고 반등이 나오면 기대했던 대로 좋은 4월이 되지 않을까. 네, 좀 봄비를 즐길 수 있는 4월이 되지 않을까. 예, 봄비를 즐긴다는 네, 말이 좀 촉촉해지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감성이 젖었다 오늘. 네, 저희 네.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